4개 희한하게 까져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상하게 외딴 섬 같은 게 여기 네.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되다 여기서 또 이렇게 질감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좀 약간 방울방울 까인 느낌인데 네, 맞아요. 버블 렐릭 몰디브 기타인데 Gear Times. 네,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란도입니다. 란도 시그니처는 주로 이제 63 아니면 68. 네, 68이 뭐... 굉장히 많은데 63은 저희가 최근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오호. 2023년 4월에 있었던 모델이고요. 아티스트 마이클 란도 63 스트라토캐스터 116 158 모델이었고요. 이건 그때 당시에 가격이 800만 원 초반대. 오. 그리고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점수는 80.67이 나왔는데 이건 은총 씨가 좀 하드 캐리했어요. 선생님이 77, 제가 81, 은총 씨가 84 해서 제가 딱 중간 정도였고요. 선생님은 연어 후리카케. 은총 씨는 봄나물 보리밥. 저는 험버커가 보여. 싱싱싱인데 약간 험버커가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드렸었는데 어쨌든 80점은 넉넉하게 넘었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둘이 하기 때문에 약간 은총씨의 하드캐리 없이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가격이 조금 더 올라서 842만원이고요 시리얼 넘버는 R136074 모델입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뒤뚤레에 80이고요. 바디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의 니트로세룰로스 락커 피니쉬. 넥은 메이플 커스텀 CCM 넥의 글로스 니트로세룰로스 락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 42mm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팬더의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게이지 010이 올라가 있네요. 010인 것 같아요. 지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드. 라운드네. 지판 공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죠.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1 네로 점보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브릿지 전부 다 커스텀 샵에 FAT 5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거 잘 만들었다. 구입을 희망하신다면 이거 한번 넥 잡아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넥이 희한하게 까져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외딴 섬 같은 게 여기 네.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되다 여기서 또 이렇게 질감이 바뀌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데도 좀 약간 방울방울 까인 느낌인데 네, 버블 렐릭 몰디브 기타인데 방울방울 올라와 있네요. 네. 이런 데도 넥이 여기에 하트 모양이 까져 있고요. 하트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찍찍찍찍 이런 식으로 넥이 약간 여기가 좀 들어갔어. 네. C넥보다는 좀 더 D 같은 느낌이 네. 살짝 아주 나는데. 독특한 느낌의 네, 렐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험버커가 보이네요. 예. 마이클 란도 잘 만들죠, 기타. 네.
레드락스. 역시 안 뭉개죠. 네. 좋습니다. 와우. 진짜 좋다. 여섯 줄을 다 쳤는데도 다 들려. 어떻게? 네. 베이스까지 다 들려. 소리 참 좋습니다. 란도는 그냥 마이클 란도라는 기타리스트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도 그냥 기타가 좋아서 네. 사시면 사기 좋은 기타. 아이 좋습니다. 많이 좋네요. 진짜. 네, 반주 들어볼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네. 네, 뭐 은총이 스타일로 줘야죠. 좋아 좋아 란도 좋아. 좋아 좋아 란도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진짜 아무 형태 아무 의미가 없는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뭐 색상도 저 3톤 선버스트 오버. 오버. 네, 아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네, 이 색상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디자인도 좋고 뭐 사운드 너무 좋고 아티스트를 몰라도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그니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잘 깠어요. 네, 진짜. 아, 색깔 진짜 이쁘네. 네, 저런 그 디테일들이 네. 3톤 선버스트가 보이는 이런 디테일들이 이런 데가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 평균은 81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나 저나 그때 했던 란도보다 지금께 평가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은총씨가 없이도 80점을 넉넉히 넘었습니다. 이 처음 만져보는 애기인데 아유 잘 들어와요. 맞습니다. 치기가 좋죠. 이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좋고 예. 사운드도 뭐 워낙 좋고요. 검증에 검증이 거듭된 기타 란도 63원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그 한 줄 평을 다 섞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험버커도 좀 보이고요. 잡음도 견주하게 쪘고 그렇습니다. 예. 서스틴도 좋고 네. 어떤 손맛도 잘 나고 한 줄 평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네. 없다. 네. 좋습니다. 오늘 63 밑밥을 깔아놔야 밑밥을 깔아야지 스트레스 좀 덜 받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란도 63 스트레이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